오늘 질문 몇개 추려봤어요. 왜냐하면 보험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의문이 드셔서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특별히 보험 영상을 몇 개를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해야 되겠다, 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고 계신데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두 분은 제가 답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다니엘 림 1655님. 가입할 땐월 70불이었는데 20년 후에 185불로 된 거는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 보험인지는 사실 모르는 상태고 질문을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보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possibility는 텀을 갖고 계셨는데 그 텀이 끝나서, 그러니까 텀이라는 것이 20년 고정 텀, 그러면은 20년 이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지, 그 커버리지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년이 끝난 다음에 어떤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 레이트대로 올라간 게 아닌가, 뭐 그게 possibility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종종 일어나는 게 이제 universal life 중에서 픽스트 레이스라서 20년 전에 뭐, 이거는 에버리지 8%로 자랄 거예요. 내지는 뭐, BUL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BUL 들은데 뭐, 에버리지 뭐, 8%, 10%로 자랄 거예요. 뭐, 하여간, 유니버설 라이프에서 어떤 그 예상치의 리턴이 있었는데, 그 예상치에 못 잃은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캐시 밸류가 생각보다 많이 못 모인 거죠. 아주 적게 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팔레스를 몇 살까지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내서는 유지를 못함으로 다시 계산해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185불씩 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이 돼요. 사실 너무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 대답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험의 종류라든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걸 저희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월 70불짜리라 그러면 텀 인슈런스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젊으실 때 들으셨으면은 유니버설 라이프 있을 수도 있어요. 20년이 지났다고 20년이 했으니까.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뭐 10만 불, 20만 불 들었는데 뭐 70만 불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20년 전이면은 한동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을 때 또는 뭐 BUL인데 한동안 굉장히 BUL이 뭐예요? variable annuity, 예, 그러니까는 뮤추얼 펀드에다가 이제 투자성 인슈런스면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스탁 마켓이 잘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리턴이 안 나와서 캐시 밸류가 그만큼 없으니까 더 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건강하시다 그러면 뭐 다시 또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뭐 185불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괜찮지만 앞으로 이것도 오, 모자라서 더 그렇지. 높아지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데스 베네핏 생명보험금의 그 금액 전체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도저히 어포드가 안 되니 이거를 뭐 50만 불짜리면 뭐한 25만 불로 줄여서 그거를 갖고 간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전 20년 전에 그 어프로브 받았던 건강 상태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 그럴 수 있겠죠. 저희가 그 유니버설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두어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셉서 7236님의 질문은 저희 그 유니버설 라이프 인슈런스를 보셨다면 거기에 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의문을 품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추려봤거든요. 이분은 60세, 70세 이상의 나이에서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계속하면 고령의 나이 때문에 보장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져 캐시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진 않나요? 어마무시와 기하급수가 같이 나왔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익스펜스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처음에 보험 수가를 계산할 때 그런 것까지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 순수 보험 보장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다 참작하고
감안해서 보험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해서 뭐 보험이 끊긴다는가나 이런 일은 이제 잘 일어나지가 않겠으나 캐시밸류가 확 줄어든다는 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제시했던 어떤 예상 리턴이 있잖아요. 뭐 애니얼리 8%.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 계속해서 8%가 나온다 그러면은 캐시밸류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 8%라 그랬는데 뭐 4%, 2%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충당을 하겠어요? 캐시밸류에서 갉아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그래서 캐시밸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유니버설 라이프는 될 수 있으면 어떤 그 진짜 아니게 아니라 보장성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저축성으로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젊은 직원한테 이제 아기를 하나 낳고 또 둘째 애를 가져서 텀라이프를 하나 들어라. 그러면은 와이프가 되게 마음에 좀 그래도 든든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한테 상의를 했더니 텀라이프는 없어지는 돈이잖아. 저축성으로 들어야지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저축성으로 하고 자꾸 말하려면 적금을 들어 그냥. 그러지 말고 텀라이프를 보장성으로. 왜냐면 이거 드는 이유가 만약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한 명의 배우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남은 가족을 위해서인 거지 이걸 저축해서 이거로 나중에 목돈을 모으자는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 이 머니 돈나 하면서 엄청 똑똑해졌어요. 박수. 그러니까 보험을 보장으로 생각해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